이거는 따로 팁껌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아트 스탠드 위에다가 바로 붙이면은 팁이 붙는다고 해서 사봤어요. 반영구 네일 팁 아트 거치대입니다. 점착 부분이 저하될 경우 흐르는 물 또는 컵에 물을 채운 후 패드 부분만 흔들어 닦아내시고, 아, 생긴 건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팔레트도 있대요. 귀엽네. 그리고 자주 쓰는 브러쉬인데요. 저는 그냥 화호 거, 싼 거 사용하고 자주 그냥 갈아주는 편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54호, 그리고 이게 56호. 그리고 이거는 잘못 샀네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샀었어야 됐는데. 26호. 파츠 붙일 때 써야겠어요. 연장할 때는 이렇게 폼지 사용하는데, 이게 젤 폼지는 아니고 아크릴 폼지인데 그냥 상관안하고 사용합니다. 잘만 구워주면은 꼭 젤 폼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마네킹. 국시 연습하실 때 다들 많이들 쓰셨죠? 요거는 자바라 거치대인데, 이거는 이 인조선을 잡을 때 쓸 거예요. 눌려서 왔는데 이거는 댕글입니다. 댕글. 자석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탈부착이 된대요. 손톱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려고 샀어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파츠들인데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디자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신 거네요. 요거는 이제 각종 파우더들. 파우더는 색깔별로 3개를 샀어요. 무슨 색이지? 무슨 색인지는 안 써있어서 직접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조약돌인데요.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런 금색깔 실막대랑 요거 이달의 아트에 한번 써볼까 싶어서 산 파츠예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원래는 택배가 이제 이렇게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이게 아까 고객님이 오셨을 때 사용을 해가지고 저거 빼고 요만큼입니다.
새로 나온 봄 신상인데요. 원래 다른 것도 같이 샀는데 그거는 배송 지연이 떠가지고 다음에 오려나 봐요. 여기 베리그네일 거는 옛날에만 써보고 최근엔 안 써봤는데 과연 좋아졌을지. 그때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관열료 뭐지? 너무 안 눌리는데요? 하여튼 색깔은 이렇게 딱 봄 색깔이고 차트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엽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시럽 젤 좋다고 하셔서 한번 사본 프롬 더 네일 제품이고 이건 켄지코 건데 이렇게 검은 입자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달마시안 젤? 그 메추리알? 그 느낌 낼 수 있어요. 자주 쓰는 샌딩 비트. 요거는 니퍼 블랙스완 프리미엄 쓰거든요. 이거는 쿨의 공병이랑 BH 케어 비트도 하나 더 사봤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거랑 엄청나게 고민 중이에요. 이걸 할지, 요걸 할지. 두개다 난이도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손이 덜 가기는 하는데, 뭘로 하지? 얘는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마블입니다. 약간 일본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예쁜가? 영상에서는 이게 조금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뭔가 얘랑 어울려가지고. 결국 이걸로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마지막까지 후보였던 애는 요거였는데 얘는 또요 테두리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라서 얘네들도 다 후보에 있었거든요. 근데 탈락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한 아트를 만들 때 엄청 많은 것들이 버려져 나가요. 버려진 애들. 완성.